우리가 자주 보게 될 지네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을 보고 이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도 같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펑션이 이제부터 과정합시다. 아규먼트는 any, 어떤 것이든 받을 수가 있고 타입이, 그리고 리턴 타입도 any, 따라서 이 펑션의 타입은 any가 되겠죠. 그런데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타입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타입을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안 해버리면은 뭐든 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건 별 타입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진 목적과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gument는 number면 number, 그죠? 그 따라서 return 타입도 뭐 number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이게 string이면은 string이거나, 혹은 return 타입도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이덴티티가 스트링 타입의 펑션이 되고, 넘버인 경우에는 넘버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펑션은 스트링이거나 넘버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지네릭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넘버를 받았어. 이게 넘버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return argument니까 return 타입도 당연히 number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죠. 안 그러면 return 이게 이 말, 이 문장과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가 t라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t를 적어주고, 여기도 t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네릭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오든 간에 그것이 바로 아규먼트도 되고 그리고 리턴 타입도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웃풋에서 아웃풋하는 variable 선언을 하고, 다음에 identity 펑션에다가 우리가 뭘 주느냐 하니까 문자열 Jupiter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의 identity 펑션은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주피터라고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가져갔으니까 리턴 타입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문자열이 되겠죠. 스트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만약 넘버인 35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턴 타입도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좀 더 자세하게 넘버라고 적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펑션은 아규먼트를 넘버를 받아서 리턴도 넘버를 하는구나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스트링 해서 스트링 할 경우에 바로 이 에러 메시지가 뜨죠.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트링 되어 있는데 인풋이 스트링이 될 수는 없다. 숫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뭐 다른 주라고 하는 문자가 넣나이 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아규먼트와 리턴이 다 넘버이 경우, 어떤 경우에는 아규먼트와 리턴이 스트링이고, 어떤 경우는 어레이고, 어떤 경우는 오브젝트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아규먼트와 리턴 타입이 각개만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지네릭을 표현할 때는 여기다가 펑션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적어주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아하, 아이덴티티 이번에는 얘는 문자열을 인풋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리턴 값도 문자열이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만약에 문자열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